지 몇 분이나 됐다고 그새 또다시 나물 물어와 씹기 시작한다. 그나저나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보는 사람까지 입맛 다치게 하는데. 아, 이건 왜 이렇게 질겨? 나무에도 힘줄이 있나? 결국 보다 안 되겠는지 아저씨 베베를 묶어두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는데. 묶어놓으면 하루 종일 온 동네가 떠나가라 지저댄다는 것. 나 좀 풀어줘봐, 풀어줘봐. 얌전하다 못해 점잖기까지 한 녀석이 묶어놓으면 이 난리다. 베베야. 그러니 아저씨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데. 묶어놓으면 하루 종일 지져요. 하루 종일. 아, 시끄러 죽겠어요. 풀어줄 테니까 앞으로 나무 먹으면 안 된다. 풀어줄 테니 나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베베에겐 그야말로 쇠기의 경읽기. 아저씨 앞에서 보란듯이 나무 토막을 다시 물더니. 야, 또 나무 물었어. 쏜살같이 나무를 뜯으러 자리를 잡는데 나무를 향한 베베의 사랑은 혼을 내고 말려봐도 소용이 없었다. 가만, 그런데 나무를 다 치우면 베베가 나무를 안 먹게 되는 거 아닐까? 했지만 이곳은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곳. 여기도 나무, 저기도 나무, 도처에 나무가 깔려 있다. 저희가 업무상, 특성상 이게 팔레트가 많이 쓰는데 주변에 나무도 많고. 그래도 베베가 나무를 못 먹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치우고 있다는 아저씨. 녀석, 눈앞에서 나무가 사라지자 당황하는데. 나무 어디 갔어? 나무 다시 돌려줘봐요. 네, 나무, 나무, 나무. 애교 작전이 안 먹히자 낙심한 베베. 속상한 마음에 가출이라도 하나 했더니만. 이건 또 뭔가?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직접 나무를 구하러 온 것. 아, 정말 얘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맛있으니까 먹자. 맛도 없는데 먹겠어요. 먹잇감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자기 입맛에 딱 맞는 나무를 찾아 헤매는 베베. 아휴, 녀석. 그렇게 먹고 또 먹게? 야, 어디가? 자신의 식사를 방해 말라는 듯 녀석 아예 도망까지 가는데. 베베야, 네가 지금 뭘 착각하나 본데. 지금 네가 먹고 있는 건 고소한 비스킷이 아니라 딱딱한 나무야, 나무. 그런데 잠시 뒤 또 뭔가를 찾는 베베. 이번엔 나무는 아닌 것 같고. 아, 볼일 보려고 자리 찾고 있었어? 그래, 열심히 먹더라. 그런데 어머 세상에, 살다 살다 이런 변이 있나. 응가에 나무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웬일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또 질겅질겅 나무만 씹어대는 베베. 그런 녀석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오마이갓드. 베베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로 라면 먹는 사람들. 그래, 나무 먹는 것보단 차라리 라면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베베야. 면발 하나 땅에 떨어질까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아우, 얘 침 삼켜. 아우, 못 참겠다. 아우. 나가 줄까, 라면? 어? 그런데 베베가 원했던 건 라면이 아니라 나무젓가락? 에이! 국가까지 먹자. 라면 국물에 젖은 나무젓가락이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녀석에게 나무젓가락은 껌이다, 껌. 이야, 베베, 너한테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얘. 한 달 전쯤인가 베베가 지금 나무를 씻고 있더라고요. 나는 갖고 이빨이 간지러워서 그런가 봤더니 정말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이보다 더 독특한 입맛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놀라운 녀석이다. 그날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친 사람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저씨는 이 시간이 가장 불안하단다. 홀로 남겨질 베베 때문이라는데. 베베 이리 와. 밥 먹고 잘 지키고 있어. 떠나는 아저씨의 무거운 이 마음을 베베는 알까?
나 몰라요.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알면 이렇게 행동 안 하지. 나무를 먹는지 감시하는 사람도 없겠다. 남 눈치 안 보고 실컷 한번 먹어보겠다는 심사인 것 같은데. 아우, 쟤를 어째? 묶기만 하면 치즈니 묶어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니라 다를까 사료의 눈길조차 주지 않고 나무만 먹어대는 청개구리 베베. 그날 밤도 밤새도록 베베의 나무 심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더 이상 나무 먹는 걸 좋아하는 베베를 신기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베베의 영양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기 위해 동물병원을 찾았다. 혈액검사는 물론 방사선 초음파 검사까지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드디어 공개되는 검사 결과. 선생님, 베베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의학적 검사상에서는 큰 문제는 현재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정상 장애 음영도 지금 정상적인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걱정과는 달리 다행히 장도 위도 깨끗한 상태. 하지만 네, 하판은 아시다시피 이제 접착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포르말데히드라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발암 물질 같은 성분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간에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게다가 딱딱한 나무를 하도 씹어대는 통에 여기저기 치아가 마모된 것. 고작 11개월 된 아이 치아가 이 모양이라니. 계속 물고 뜯게 되다 보면 이제 덩어리가 좀 작아지고 경도가 좀 물러지게 되면은 아이가 이제 섭식을 할 수 있는 특유의 냄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합판 같은 경우는 특유의 냄새들이 나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한번 먹은 뒤 나무에 심취해버린 베베. 이젠 그 별난 식성을 고쳐줘야 한다. 그 첫 번째, 나무는 맛있는 거라는 인식을 바꿔라. 나무 토막에 매운 겨자를 발라주는데 아우 베베 바로 반응 보인다. 이거 그거 베베야, 아닌데 썩었어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 좋아하던 나무를 마다른 녀석. 작전 성공이다. 그 다음은 개뼈다귀 등장. 사실 베베가 나무를 먹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제대로 된 장난감을 찾지 못해서였다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놀이거리를 베베에게 만들어줘야 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짬을 내 베베와 놀아주기란 아저씨. 이렇게 아저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베베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장난감에 흥미를 가지게 됐다. 녀석 꽤 마음에 드나 본데. 그리고 베베야, 시원한 수박 한 입 먹어볼래? 맛있지? 이 세상엔